네, 안녕하세요. 게임한 소대입니다. 이번엔 레인보우식 시즈 오퍼레이션 헬스 드디어 2.1 패치가 되었습니다. 6월 초에 된 패치이기 때문에 아마 2.2 패치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아무튼 2.1 패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매치메이킹, 인터랙티브 매치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고 하고요. 어차피 TTS에서 계속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히트박스의 리워크입니다. 원래는 GSG9만 패치가 되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모든 대원들도 한 번씩은 건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색 테두리 내부에 있는 것들만 데미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 검색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샷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대신에 헤드샷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더 많이 줄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헤드샷을 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글라즈 총의 너프입니다. 글라즈 총이 어떻게 너프가 되었느냐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너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거리에 따라서 너프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거리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너프가 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발로 쏘면 쏠수록 에임이 많이 커집니다. 많이 벌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에임을 향한 적들에게 그러니까 데미지를 그러니까 총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글라즈가 제대로 하향을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가 있죠. 그러니까 0m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쏘는데도 원래는 160의 데미지를 줬는데 지금 현재는 85 거의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건 또 한 발의 데미지인데 또 두 발을 쏘려고 한다면은 또 한 발 쏘고 나머지 두 발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임이 좀 더 많이 튀고 중간으로 향하지 않고 많이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40m에서 쏘면은 원래는 85 데미지인데 현재는 65의 데미지를 준다는 거 많이 줄었죠. 대신에 소음기의 데미지, 그러니까 소음기의 데미지를 좀 더 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 정도로 낮춰졌는데 현재는 15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 스모크에 관련해가지고 언급이 있는데 글라즈에 스모크가 없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 이외에는 로드아웃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쉬랑 서마이트가 성광탄을 가지게 되었고 퓨즈랑 자칼이 연막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바뀐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애쉬랑 서마이트의 성광탄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퓨즈랑 자칼의 연막탄을 주어가지고 글라즈랑 같이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물론 뭐 나쁘진 않을 순 있죠. 그러니까 퓨즈가 클라스터를 받고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뭐 창문을 뚫어가지고 그 연막탄을 던져가지고 본다면은 뭐 글라즈가 창문에서 연막탄으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칼도 뭐 자칼은 좀 애매하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폰킬입니다. 스폰킬 같은 경우에는 별장, 영사관, 문화 이렇게 세 개가 바뀌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장 같은 경우에는 수비팀 위치에서는 2층 침대방이고요. 공격팀 입장에서는 캠프파이어 스폰 위치죠. 그러니까 스폰 위치 앞에 있는 저 암벽의 크기를 좀 더 높인 거고요. 아마 크기를 높였어도 올라가서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으로 저 침대방에서 스폰 위치가 안 보인다고 하면은 스폰 위치에서도 저 침대방이 안 보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발키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키리가 2층 침대방을 뚫고 저 나무에 CCTV를 올리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으로 이외에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막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비팀 쪽에서는 비즈오피스 쪽 창문을 뚫고 나오면은 비포에서 이렇게 난간 사이로 난간 사이로 스폰킬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막았죠. 철판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잘 막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운하인데 운하는 제가 좀 더 큰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회전돼버리면 안되는데. 난 좀 더 큰 사진으로 본다면은 스폰키를 하는 위치는 신관 3층 통제실이고요. 창문 쪽에서 공격팀의 스폰 위치가 공사 현장이죠. 공사 현장 쪽으로 바로 스폰이 된다는, 그러니까 스폰 킬을 할 수 있는 건데, 저기 스폰 위치 쪽에 앞에 있는 쪽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맵을 건드렸어요. 맵을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공격팀의 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스폰 킬을 못해서 공격팀 상향인 게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창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막아지면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 창문 레펠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러면 여기 계단 쪽이랑 밑에 지하 쪽, 지하 주차장 쪽에서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와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바리케이드를 뚫고 나오면은 줄에 맞아가지고 다운이 되죠. 그 다음으로 네, 계단 쪽으로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단으로 내려왔을 때쯤에 들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정말로 퓨즈 비비가 있다면은, 레펠을 타고 창문을 본다면은 정말로 뭔가 사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되게 그쪽에 한해서만 운이 좋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란색 크레인 앞쪽에다가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시야 방패막, 그러니까 그런 걸 준다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개인적으로 여기 창문을 막은 거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물론 뭐 수비팀 3층 신관 통제실에 인질룸, 인질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때 한해서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때 한해서만. 근데 그것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고요, 수비팀은. 그리고 애초에 저기를 막아버리는 것 자체가 공격팀이 퓨즈 받고 비비가 레페를 타고 있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팀 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버룸에다가 폭탄 설치해두고 레펠 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간다고 나가는 대로 시간 쓰고, 그렇다고 또 상대를 하자니 상대는 또 레펠 타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또 비비는 헤드샷 막는 게 있어가지고 또 두 개나 가지고 있지 하면은 문화, 그러니까 서버룸 쪽은 많이 기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픽, 그러니까 특히나 랭크 매치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운하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운하만 특이하게 맵만 손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맵 손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맵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손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없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패치죠. 예. 버그 패치, 버그 수정인데, 지금 버그 수정에서 나름 괜찮았던 거는 뭐 게이샤, 마천루의 게이샤룸 관련해가지고 뭐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직접적으로 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스폰킬, 히트박스, 글라즈 하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소소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뭐 글라즈의 너프는 원래 했어야 했던 패치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사용 선고 받은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스폰킬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뉴비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레벨이 낮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스폰키를 좀 당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은 뭐 100 이상이신 분들은 뭐 거의 뭐 스폰키를 하는 쪽을 역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스폰키를 한다, 상대도 그 창문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쏘면은 공격팀에서도 꽁킬 놓고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보이시는, 그러니까 현재 홈페이지에서 소개했던, 현지용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바꾸었던 이 스폰킬 말고도 훨씬 더 악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악랄한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수정 안 하고 이걸 먼저 했다는 거는 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패치
기대하고 1.2.1 이것도 한번 직접 게임 들어가서 확인하고 소개시켜드리고 해야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